안녕하세요. 드러머 임봉규입니다. 자, 오늘은 드럼을 시작하실 때 세트에서 기본 자세, 처음에 드럼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자세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세가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자기만의 자세를 만드시기 전에 기본적인 노말 자세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하기에 앞서서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세에 따라서 소리도 달라지거든요. 의자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럼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별거예요. 몸통. 내 몸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플레이를 하든지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버티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자유롭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연주를 하실 때 몸에 힘이 빠지셔야 되고요. 패드만 하시다가 드럼에 앉으시면 상당히 막막하실 거예요. 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의자 높이는 대체적으로 락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낮게 앉으시고 재즈를 하시는 분들은 좀 높게 앉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하시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는 90도에서 약간 높은 95도, 100도 정도 정강이는 땅이랑 수직이 되게 발은 적당히 페달에 양쪽에 올려놓으시고요. 의자에 등받이가 있다면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마시고요. 엉덩이 끝부분 의자에 걸 앉으신 상태에서 허리를 펴주세요.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에서 척추에 내 몸을 걸쳐주시면 왼발은 뒤꿈치를 살짝 힘을 주지 마시고요.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면 내 발 앞꿈치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자연스럽게 힘을 뺀 그냥 올려놓은 상태면 뒤꿈치만 들어주시면 힘이 들어가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오른발은 이 상태가 기본 자세입니다. 힘이 빠져있는 상태. 여기서 밟아주실 때는 힐다운, 힐업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힐업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들었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발을 드실 때는 발 앞꿈치가 페달에서 떨어지지 않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앞꿈치만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누르고 들지 마시고 골반으로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힘으로 이렇게 밟지 마시고요.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뚱,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뚱. 카운트를 하면서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원리로 합니다. 자,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붙이지 마시고요. 처음에 발을 편하게 올려놓으신 상태 그대로 치고 나서도 그대로가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네, 이런 자세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드럼 세트에 내 몸을 맞추지 마시고요. 내 몸에 드럼 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의자에 먼저 내 몸을 앉으시고 나서 세트의 거리나 각도를 잡으시면 돼요. 쉬어 자세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 손을 그대로 올려보세요. 손 스틱 끝을 모으시고 이 내 몸이랑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삼각형 끝이 스네어의 중심이 오게 스네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스네어에 내 몸을 맞추지 마시고요. 자, 힘을 뺀 상태가 이렇게 되죠. 그죠? 왜 이렇게 하냐면 하다보면 무의식 중에 내가 보지 않더라도 힘을 빼면 항상 스네어 중심에 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 그 다음 오른손은 스틱 끝이 아예 중간을 보고 3분의 1 지점 약간 떼주시고요. 공 튀기듯이 하나, 둘, 셋, 넷. 왼손은 둘, 셋의 왼손.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왼손도 가볍게 댐핑으로 치지 마시고 가볍게 쳐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힘을 뺀 상태면 보지 않아도 항상 왼손도 중간에 오게 되겠죠. 셋, 넷, 하나에는 베이스 드럼.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기서 베이스 드럼은 역시나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연주를 하실 때 몸통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빳빳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몸통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동작은 최대한 크게 해주시고요. 스네어도 댐핑으로 잘라주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볍게 치고 나서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치시고 나서 손을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항상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8비트. 예, 기본적인 자세고요. 드럼을 사셨을 때 튜닝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 간격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통이 중심이에요. 쭉 내 팔이 원을 그려가겠죠. 물론 다 핀 상태는 아니지만 쉬어 자세에서 그대로 손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플로우탕 갈 때 막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내 축에서 내 팔, 팔꿈치가 여기서부터 가지가 뻗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게 편하시고 꺾이지 않게 그대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플로우탕까지 그대로 이렇게 내가 연주하는 쪽을 항상 같이 쳐다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항상 같이 각도는 힘을 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옆에 간격이 요 각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탐 각도를 좀 많이 세우셔도 내가 힘만 빠져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거의 수평에 가도 연주가 가능하겠죠. 근데 뽀대도 놔야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거의 수평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연주가 가능하실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자세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림을 맞게 되죠. 그래서 각도를 자꾸 눕히게 돼요. 빠른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빠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세가 낮아지니까 각도가 좀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제 생각입니다. 편한 상태에서 내가 연주 탐 중심을 가격할 수 있는 속도, 거리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각도도 힘이 빠진 상태의 기준으로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틱 끝이 항상 중심부를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심벌도 중심부를 보고 일단 치시면 되고요. 라이드도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심을 보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심벌 전부 똑같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뭐 마음대로 이 기본적인 자세를 연습을 하시고 나서 몸에 좀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원한 대로 이제 본인의 색깔, 본인의 자세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본인이 원한 대로 컨트롤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가 되신다면. 그러면 뭐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세요. 일단 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면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걸 찾으세요.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뭐 약간 바꿔서 치시든가 그거는 그때 요령껏 맞춰서 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허리, 몸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굽히지 마세요. 이렇게 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허리를 펴고 어깨 힘을 빼시고 공을 튀기듯이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